아, 마지막 부분 수유기가 이세돌 네. 선수가 정말 빠르고 하나도 뭐 용서가 없네요. 네. 이제는 이세돌 선수도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세돌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상대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상대로 만났는데요. 이두 선수가 한솥밥을 먹다가 이제는 적이 되었어요. 네. 신민준 선수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신한전일염 소속이었고요. 네. 네, 지금은 더 이상은 두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지금 반면으로도 형세는 백이 좋아요. 이제는 신민준 선수도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끊었을 때는 뭔가가 되는 흐름이었는데, 아, 이세돌 선수가 이두 점을, 버리고 마무리하니까, 오히려 승부가 더, 판이 좁아졌네요. 승부처 사면 짚어가고 있는데요. 자, 전투 부분을 찔러갔을 때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아, 호구 쳤을 때 흙이 손을 뺐으니까 먼저 합변 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의견인가요? 근데 그때는 봐도 형세 자체는 이세돌 선수가 계속 두터웠어요.